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또 오랜만에 IT 보안 진로하고 관련된 것들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개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댓글로 이제 제가 질문을 주신 내용이고요. 현재 이제 1년차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있다. 보안 쪽은 아니죠. 위에 아래 읽어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유지 보수 쪽으로 많이 하죠. 물론 이제 구축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그래서도 느껴지겠지만은 조금 더 배움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도입을 할때 그런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지보수만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선임들이 했던 부분들 이제 다 이제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사실 나는 이제 다른 기술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누가 더 버냐 못 버냐 뭐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연차가 될수록 이제 능력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 다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모이에킹이 더 버냐 아니면 뭐 대기업 쪽에서 어떤 갔을 때더 버냐라고 했을 때는 요것은 나중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는 모이에킹 컨설턴트를 하면서도 부가적으로 어떤 버건팅이나 그런 것들을 만약 기타 다른 소득으로 하면서 그것들이 허용되는 그런 회사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대기업 이상으로 더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1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그러한 연봉에 의해서 또 자기가 2년차, 3년차 됐을 때 정말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직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정했는데, 사실 요 글만 가지고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은 어떤 방향성, 어떤 방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들은 아직은 잡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남은 시간에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이 우선 어떠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 준비를 하면은 좀 어떤 거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전망이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보안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뭐더 좋아진다, 성장을 한다, 굉장히 뭐뭐 굉장히 크막 이렇게 확 성장하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취업을 했을 때부터 똑같은 말이었어요. 취업을 했을 때부터 야, 이 보안 시장은 정말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가 한 15년 전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커졌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커지진 않았어요. 단지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래프들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매출이나 그런 것들은 보통 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점점점 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 차이들 보면은 그때하고 지금 쪽하고 한뭐한 20%에서 30%, 물론 이제 그때 저도 초봉이 한 2300에서 한2400 정도, 근데 지금은 연봉이 뭐 초봉이 한 2800에서 3000 정도, 계속 그 중소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3000 정도, 이렇게 대기업 컨설팅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연봉이 그 회사 시장의 어떤 것들을 좀 이게 봐지거든요. 예, 봐지는데 참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성장을 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15년 정도 동안에 연봉이 한30% 정도가 초봉이 더 올랐다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죠.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데는 보안 쪽이 아직은 맞긴 맞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아직은 할 것이 많다. 그리고
요것을 정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정년을 생각할 수 있는 시장들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아직은 은퇴는 하지는 않으셨다. 근데 제 주위에도 아직도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년 근처까지 가신 분들도 아직도 예, 보안 회사에서 예,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고요. 또 컨설턴트로 아니면 이제 대표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 보통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모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시장은 보통 전체 이제 보안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또 기술적인 부분 중에서 그 안에 작은 곳이에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컨설턴트라고 하는 시장이 그렇게 작지 크지가 않아요. 예, 크지가 않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연봉들을 더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시장 규모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건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컨설턴트 시장은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장들이고, 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그 솔루션들을 굉장히 잘팔 수가 있으면은 뭐 남는 거나 유지비나 그런 것들, 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익들을 남기고 시장도 많이 큽니다. 다시 크고, SK 실더스 같은 경우나 뭐 안넷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보안 관제도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많은 부분들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그런 비용들 예,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안 관제 인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연차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5년 차나 이제 뭐 선임금이나 더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연봉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분들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컨설턴트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이에요. 예, 연봉 협상할 때뭐좀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쪽에 매출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전망이라고 따지면 어떤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죠. 예,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같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우선은 갈수 있는 분야이긴 분야이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는 조건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노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들을 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환경,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온프리미스 환경이나 그런 거에 너무나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거기에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의 그런 보상들은 받을 수가 없겠죠. 계속 그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변화된 어떤 공부 방법이나 그런 접근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지금은 조금 더좀 차별화된 것이나 아니면 좀 신입한테 요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가상 환경 같은 경우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한 그냥 운영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여기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프라이빗 서비스에 예전에 했던 그러한 온프리미스 환경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퍼블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조금 이제 비용적으로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또 다시 또 프라이빗 서비스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돌아가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변화 안에서 이제 공부할 것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이 보안 솔루션들이 뭐 IPS 장비 같은 경우나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예전처럼 그냥 물리적인 어떠한 보안 장비들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지금은 이런 솔루션들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쉽게 구해가지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도구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스위치 같은 경우나 이제 방화벽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이제 보고 싶으니까 이 보안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우선은 서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IPS 장비가 있을 거고, IDS 장비가 있을 거고, 웹방화벽 장비가 있을 거고, 이건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 어떤 오픈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저희가 방화벽 같은 거 있잖아요. PFSense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모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온이온 같은 경우나 ELK 같은 경우는 아니면 스플렁크 일부 정보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구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결정 사항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거면 지금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를 이제 그만두서라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것이냐.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전자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회사 동안에 투자하는 그런 8시간, 물론 이제 일부 출퇴근 시간에 포함을 하면은 뭐 10시간이 좀 넘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도 어느 정도는 좀 공부하기 좀 충분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하루에 뭐 4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짧으면 2~3시간이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뭐 6개월 안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 방향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만약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사실 뭐 홍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저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강의들을 내세우고 요것들이 이제 사실 그런 가상화 같은 경우나 그런 환경에 딱 적합하다라고 해서 몇 개의 강의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vSphere 강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대부 옵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애저 같은 경우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강의들을 분명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요. 이 정도 공부에 이 정도 비용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좋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한 책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학력에 대해서 썼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학사 이상을 좀 준비를 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당장 보안 관제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졸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 같은 경우에도 뽑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뽑긴 뽑는데,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연봉도 협상을 나중에 이제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되면은 가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안 관제 이런 같은 경우나 그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오히려 대기업이나 그쪽에서 바라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왜 그냥 보안 관제만큼 장비들을 다루는 보안 솔루션들을 다루는 곳은 없거든요. 사실 모이웨킹 하는 인력들이 보안 장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력들을 뽑을 때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 개인정보 솔루션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룬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학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100%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만약 요것을 이제 정규 우리가 대학을 가지 않더라면은 학점은행증이라도 해서 채우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레벨업이 여러분들 인생에 좀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있죠.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질문 사항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에 생각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제 경험들을 조금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